강의 많이 하고 있죠. 오늘 548번째니까 날마다 강의한다고 생각하시죠. 자, 지금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만든 대동문화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에 표지 모델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이 주인공. 이분이 누구 같아요? 윤두서죠. 공제 윤두서. 윤두서 하면은 조선 중기에 해화의 가장 우리 조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공제 윤두서, 뭐 겸재 정선 또는 현재 심사정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조선은 삼재화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인물 중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공제 윤두서라 해서 그 얼굴을 빌어다가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에 현대의 어떤 지식인 학사모를 갖다 씌워놨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전통 문화 자원이라도 그게 박물관 속에 박제화만 딱 되어 있으면 별 보존의 가치는 있지만 활용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통의 문화와 현대의 지식을 접목시켜 놓은 거단 말이에요. 좀 괜찮죠?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현재와 어울리고 미래를 열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통 문화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전통 역사와 소중한 가치를 알기자는 목표도 있겠지만 그걸 배워서 앞으로 현재 또는 미래를 더 어떤 슬기롭게 살아가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문화, 역사문화를 배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 전통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하기 힘들 그렇죠. 미래는 완전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검증받은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라 볼 수 있던 것이죠. 자, 윤두서 자화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일을 쭉 해오기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것을 해설이라고도 하고 또는 스토리가 있는 역사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 표정 괜찮아요? 괜찮으죠? 그렇지. 이렇게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 상당히 안목이 깊은 사람이야. 자, 이거 알아요 혹시? 이거 칠 줄 아는 사람? 다 칠 줄 알아? 못 친 사람 들어봐요. 하트 못 친 사람. 오늘 목사님 잘 못 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훌륭하신. 딱지?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놀이하는 화투짝인데 화투짝 중에 비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화투짝은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상당히 좀 세련된 옷을 입고 좀 부티가 나는 그런 복장을 하고 이 우산도 보면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죠. 이런 걸 쓰고 있던 거니까 신분이 괜찮은 신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재벌 한 2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신대요. 근데 이제 좀 어린애죠. 그래서 이제 서당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자꾸 이제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혼나죠. 땡땡이 치고 왔으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우는 게 일이야. 그래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찾아온 손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손님이 있죠. 개구리라고. 개구리 역시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려는 거였잖아요. 흙탕물로 그걸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녀는 심심하던 차에 개구리 한 마리 오니까 어째요? 재밌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개구리를 맞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이렇게 딱 던졌는데 빗나갈 수 있잖아요. 몇 번 하다 보면 맞죠? 어디가 맞았을까요? 이 머리통이 맞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 개구리가 또 계속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이 씨름 끝에 누가 이겼을까요? 개구리와 소년. 응? 우리 꼬맹이 누가 이겼을까? 개구리가 이겼을까요? 소년이 이겼을까요? 잘 모르겠어? 자,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선미 씨 누가 이겼을까?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가 이겼겠죠. 개구리가 이겼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겼다면 대체적으로 사람이 이기죠. 사람이 이긴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자 개구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겼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개구리한테 전 지고 난 이 소녀는 뭘 느꼈을까요? 아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는 뭐야? 중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지금 땡땡이 쳐서 나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크게 느낀 바가 있었겠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서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성공을 했겠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는 감동이나 미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분은 그냥 크게 성공을 해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노라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담아넣어서 이 화투짝을 그림으로 소재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투짝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풀 한 폭에도 뭐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역사도 문화도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거기에서 나한테 어떤 계기로 삼느냐. 아, 이게 바로 그게 크게 감동으로 와서 어떤 계기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문학을 통하든 또는 어떤 걸 통하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전부 지나치는 거죠, 거의.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 강의 한 2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듣겠지만 그것이 나한테 아 이것이다가 와닿는 대목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 이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쭉 보니까 전라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예양, 미양, 의양 이렇게 말해요. 예술의 고향, 맛의 고장 또는 의의 고장 이렇게 해서 삼양으로 정리를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 전부 지리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리. 전라도가 어디에 있는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 다음에 경기, 강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이게 지리적으로 특성이 있잖아요. 전라도의 특성이 있다. 그 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불편한 진실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다. 그 말.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가까이 오면 여기 백두산이죠. 여기 이걸 뭐라 그래요?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척추예요. 척추. 척추. 쭉 내려와서 이쪽에서 낙동정맥하고 이쪽으로 갈라지는 이제 이 소백산맥줄기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대가 바로 경상도 북도 쪽이에요. 경상도 북도는 큰 소백산맥하고 태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해서 상당히 산악이 많고 그 다음에 오지가 많아요. 깊숙이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오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태백하고 소백, 이걸 양백 사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는 한국전쟁 때나 또는 좌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도 크게 피해를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한국전쟁 때는 아무래도 덜 피해를 받았겠죠. 북쪽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이 많은 전통문화 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광주 연남 땅이라고 봐야 돼. 우리나라 지형은 이쪽이 동쪽인데 동쪽이 높죠. 이쪽은 서쪽인데 서쪽이 낮죠. 그래서 동고 서저 현상이다. 그러는데 여기가 북쪽이라면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서쪽하고 남쪽을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쪽의 문화라고 말을 해요. 서남쪽의 문화. 자, 이쪽이 높다 보니까 물은 대부분 비가 오면 70% 정도가 물이 전부 서남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서남쪽으로. 야, 그럼 서남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서남쪽에 주로 뭐가 형성됐겠어요? 섬과 갯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섬과 갯벌. 그래서 동쪽에 동해안 쪽에 갯벌 못 봤죠. 자, 여기 갯벌이죠. 굉장히 어째요? 이 갯벌 보면 무슨 느낌 들어요? 에? 아름답다 생각 안 들어요? 이거 질감이 어째? 아주 질감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 살면 피부가 아주 좋아져. 머드팩 하는 이유가 거기지. 여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갯벌에서 노는 거. 이걸 뻘짓이라고 그래요.
뻘짓. 한번 따라해봐. 뻘짓. 이 갯벌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뻘소리라고 그래. 뻘소리나 뻘짓은 갯벌하고 아마 인연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짓말처럼 수렁 있잖아. 논의 수렁. 그런 것처럼 한번 갯벌에 들어가면 계속 헤어나가기 어려울 것처럼 한번 거짓말한 사람이 제2의 제3의 거짓말을 계속 해나간다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튼 이 갯벌이 생태계가 대단한 거죠. 물도 정화해지고 여기 생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바로 어떠면 서남 해안의 자원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섬이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섬이 3천여 개 섬이 있어요. 3천여 개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전라도 땅에 있는 섬만 몇 개 정도 될까? 에? 2천 개 정도가 있어요. 대략 크게 2천여 개. 자, 이 섬 여기가 영산강이에요. 그래서 전라도는 영산강, 그다음에 이쪽은 섬진강이거든요. 섬진강권, 영산강권인데 전라도는 이렇게 보듯이 내륙 땅이 아주 넓어요. 넓은 땅, 그다음에 이 넓은 바다와 해안 이런 것들이 전라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섬 사람들의 교통 수단은 뭘까요? 전부 배죠, 배. 배. 자, 배를 타고 멀리 이르러 나가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가든 무슨 이름도 뭐라 하죠. 그러면 가깝게는 뭐 하루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멀리 가면은 이틀, 3일, 5일, 막 한 달 막 그렇게 간 사람도 있겠죠. 제일 해결해야 할 게 뭐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섬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런 게 뭘까요? 젓갈을 중심으로 하는 발효된 음식을 거의 섬 해안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었다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담아놔야 되죠. 효율적으로 담아두는 그릇 있잖아요. 숨쉬는 우리 그릇을 뭐라 그래요? 에? 옹기라고 그랬죠. 옹기. 자, 옹기류들은 전부 해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라도 쪽에 저쪽에 강진, 칠양, 옹기 그쪽에. 그다음 그래서 전라북도 쭉 가면 부안까지 거의 이런 것들 옹기들은 옛날에 해방 후로도 보면은 지게에다 치고 강원도까지 가서 팔기도 해요. 그만큼 전라도 해안의 옹기들은 아주 유능했던 거예요. 그런 게 다 청자문하고 다 관련돼 있고 무등산자락에 분청사기도 다 그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옹기. 자, 한자 말이죠. 순 우리말로 옹기를 뭐라 그래요? 어? 항아리 아니에요, 항아리. 여러분들 우리말이 더 어려워. 엊그제 한글날도 지났는데 항아리 그렇죠? 한자가 옹기요. 항아리 옹자 그렇게 있자 옹기라. 자, 큰 것을 옹기라 하는데 조그만 것은 뭐라 할까? 조그만 그릇을 한자로 종기라고 그래. 종기. 자,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이 모여 있으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그런 말하는 거. 오늘 여기 전부 옹기만 모여 있는 거지. 아, 종기도 있네. 아, 옹기종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순 우리말로 항아리인데 항아리는 세자인데 딱 한자로 순 우리말. 옹기를 딱 한자로 독이라고 그러죠. 오우, 우리말 잘하네. 그러면은 조그마한 것을 조그마한 종기를 조그마한 그릇 손 우리말로 그걸 도가지 아지는 새끼죠. 소새끼를 뭐라 그러지? 송아지. 말새끼는 개새끼는 돼지새끼는 둬야지, 대야지. 자, 아지는 새끼란 뜻이죠. 자, 이런 해안 사람들. 근데 전라도 음식 한번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전라도 음식의 특징이 뭐죠? 다 발효된 음식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농 반어예요. 반은 농업, 반은 어업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에요. 자, 지리적으로 다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죠. 자, 낚시만 들이우면. 고기만 잡으러 들어가면 부지런하면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풍요로운 식단은 전라도의 이 지리하고 다 관련되어 있더라. 그런 관계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곳이 항상 또 어쩌겁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 착취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평양은 기생 때문에 못 살고 충청도는 양반 때문에 못 살고 전라도는 아전 때문에 못 살겠네. 그런 말.
아전, 관리들의 횡포가 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84년 일어난 것이 동학 농민 전쟁이에요. 탐관오리 조병가가요, 그 몰아내려고 그런 그 횡포에 맞선 농민들의 항쟁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착취 대상이 되게 됐다. 또 하나는 우리 그 탐관오리들의 착취 대상도 되지만은 해적들 있죠, 해적. 해적들이나 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또 항상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적이나 왜구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해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을 했겠죠. 자구책이. 그래서 해안 사람들이 어째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좀 억세다, 드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이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억세고 그런 기질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애적이나 탐관오리들이나 이렇게 해적들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제일 먼저 의병으로 앞장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병, 이제 임진난이라든지 또는 병자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또는 한말대 의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호남 지역의 의병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의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의 고장 미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술의 고장이 되잖아요. 근데 예술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먹고 살기가 일단은 배가 불러야 되겠죠. 예술도 식후사란 말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처럼 춥고 배고픈 사람 예술 활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풍요로 온 것이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유배 온 사람들의 영향이 컸어요. 유배 문화, 그것이 바로 사대부들의 유배 또는 낙남이라고 합니다. 낙남, 벼슬에서 물러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시나 또는 글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유유자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영향,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긴 것이 바로 예양 문화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간편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경상도는 뭐예요? 경상도는 폐쇄적이죠, 약간이. 지리적으로 좁잖아요. 그럼 경상도 뭐예요? 선비의 고장이라고 그래요. 선비들이. 선비들은 제사를 또는 선현들을 잘 모시잖아요. 제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은 조선 역사에 보면은 영조 이후로 조선 후기로 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은 세력들은 거의 이 영남권이 아니에요. 충청 경기 쪽이라는 노론이라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들이 거의 정권에서 밀려 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벼슬은 너희들이나 정치는 해먹어라. 우리는 공부나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그 들어 박혀가지고 오히려 공부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영남 선비들. 그래서 선비 고장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어라 살아 공부를 합니다. 훗날을 위해서.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프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못 살 때 어째요. 제사 지낸 날이나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는 척 해가지고 헛제사를 지내가지고 먹고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헛제사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사가 아니라 제사 지는 척 하면서 가짜로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헛제사밥. 그런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헛제사밥 먹어본 사람. 먹어봤어요? 맛이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담백에. 아, 역시 선비다운 소리네. 담배가 나오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 아, 먹어보니까 전혀 맛없더라고. 헛배만 부르더라고. 먹고 나니까 헛소리만 픽픽 하더라고. 자, 경상도는 선비의 고장이기 때문에 헛제사밥, 헛소리. 전라도는 갯벌이 말해서 뻘소리, 뻘지. 자, 여기 고향에 경상도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경상도 문댕이라고 그러죠. 왜 문댕이라고 할까? 글하는 아이들. 누구나 다 거기는 선비가 아니라 글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 아무개치 문동이다, 문동이, 문동이. 글올문 아이동자. 문동이, 문동이, 문동이가 경상도 방언이 들어가 뭐가 될까요? 문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그 자체가. 문동이, 문댕이. 그게. 그래서 반가운 친구한테나 또는 그 애증의 어린 그런 얘기들이 그 문댕인 거예요.
아이 문대행하시네야 전화 좀 하고 살아라이. 뭐 그런 식이. 자. 이게 잘 꼭 잘 안 넘어가 이게. 자, 경상도 문화를 보죠. 역사문 이제 전통 자원이죠. 경주 가면은 양동 민속 마을이 있어요. 어? 뭐 대단한 곳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뭐 여기 뭐 경주 손씨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그 이씨들 회제 이연적 지방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고택들인데 이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굉장히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선비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동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도산 온천이라고 혹시 여기를 가본 사람 거의 없겠죠. 도산 온천. 근데 이게 온천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2000년도 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가 이 무렵인데 우리가 어디를 갔었냐면은 안동을 이제 답사를 가게 돼요. 답사를 가려고 광주에서 이제 안동 답사 이제 모객을 합니다. 모는데 버스 두 대만 가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는지 버스가 다섯 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 전체 답사 인원이 220명 정도 하는데 무박 2일이었어요. 저녁 10시에 출발합니다. 저녁 내 달려가요. 오늘날처럼 길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 때예요. 십몇 년 전에 안동 가는 길이. 그래서 저 밤새 달려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안동을 다 이렇게 구경하고 또 저녁 늦게 오겠다.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코스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답사를 갈 때 반드시 사전 답사란 걸 해요. 사전에 미리 가서 다 이렇게 조사해보고 그래서 뭐 태계에 모시는 도산서원 거기도 가보고 봉정사 뭐 하회마을 뭐 병산서원 이런 걸 다 미리 다 둘러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코스가 바로 도산 온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온천은 미리 가보질 않았어요. 미리 가보지 않은 것이 큰 내가 실수였는데 자 버스 다섯 대를 끌고 200여 명을 이끌고 저녁 10시 출발해가지고 밤새 달려서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여기 이곳이었는데 5시쯤 도착했어요. 새벽 5시쯤 그때가 2월 말경인데 굉장히 어두워요. 아직은 날이 안 새가지고 근데 이 온천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정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파출소에 거의 패치로가 있죠. 그 아저씨가 딱 와서 우리가요 광주서 왔는데요 도산 온천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온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내가요 순경 여기로 온 지가 두 달 됐는데요 온천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아 이게 굉장히 황당하죠 이럴 때면 아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내가 전화로 확인하고 예약까지 하고 왔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저희 못 봤어요. 진짜 온천이 뭐 관광객들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와본 적도 없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있다. 그래가지고 경찰차 앞세우고 막 찾았어요 이제. 근데 한 이렇게 좀 헤매다가 좀 찾았는데 이제 진입로가 좁고 뭐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쪽이. 그래서 5시쯤 도착해갖고 했는데 이제 그걸로 전화를 해요 온천으로. 저희 어저께 예약했던 광주에서 온 그 단체인데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좀 빨리 도착을 했네요. 빨리 좀 탕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했단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니까 씻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온천 주인 한 말이 아저씨 아 예정된 시간이 한 시간 남았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 어떻게 기다린답니까 빨리 들어가서 쉽게 문을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저희들은요 예정된 딱 약속된 시간에 문 열었다 닫았다를 해요. 절대 미리 해줄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규정이 그래요 그러는 게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혹시 안동시에서 운영한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개인이 운영해요. 그런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개인이 그 시간은 규정을 정해놓고 지킨다고 말해요. 오늘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충분히 미리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밤중이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왔으면은 아마 그 온천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왔다고 그래요. 220명. 일시에. 그런데 기다려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시간 5시 무렵에는 동이 트지 않아가지고 이 온천 그림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건물이. 손님들이 차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 이제. 막 해갖고 이 건물을 보더니 이게 이제 온천이냐는 거지 이제. 여러분 생각했지 온천을 보여요. 야 이거 완전 속았다. 응? 우리는 사기당했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웅성웅서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귀를 막아올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말도 않고 그냥 얼굴만 달아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온천을 이제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표소에서 이제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남탕 여탕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남탕 여탕 있는데 그리 딱 들어가니까 탕 안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이게. 200여 명이 절반 정도를 해서 동시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탕 여탕으로 몸을 돌릴 수가 없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팔 말이 없죠. 입 10개라도. 그랬는데 5분 정도 지나니까 급반전이 일어났어요. 와, 얼굴이 다 펴져가지고 다 난리야.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물이 아주 최고야 물이. 야, 이렇게 좋은 물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동안의 불만, 욕 싹 없어지고 너무 좋은 데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그 기분 좋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우리 이거 광주에서 저 대동문화에서 사가지고 이걸 개발하자는 거예요. 개발. 모든 것을 개발 논리로 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온천이 언제 만들어진가 가만히 알아봤더니 400여 년이 됐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셨을 때도 이 온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산서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워낙 좋아서 옛날에 피부 안 좋은 환자들 있죠. 피부병 환자. 이 사람들이 피부병 고치려고 전국에서 막 몰려왔대요. 자, 근데 선비들이 출입하는 도산서원 근처에 좀 얼굴 막 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째 불결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메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기를 수백 년. 그래서 해방 후에 개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그 소식을 그 근거에 의해서 파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은 게 이 건물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역사는 깊고 물은 좋은데 워낙 오래전에 개인이 한 거라서 이렇게 초라한 시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온천을 찾아가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가죠? 건물 보고 가나요? 물 보고 가나요? 물 보고 가죠. 물도 좋고 건물도 좀 더 좋겠죠. 그러나 둘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물이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전부 다 겉모습만 보고 찾아가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과 말이 뒤집혀 본다고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래서 안동 사람들 이걸 보면 뭘 느껴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비 문화는 보수적이에요. 안동이나 이런 경상도 때는 막 무엇을 뒤집어서 막 뭐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 전통을 지키려는 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의 선비 문화 이렇게 말하면 가장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많은 것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학봉 김성일이라고 있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학봉 김성일, 서해 유성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봉 김성일의 고택. 이 학봉 김성일은 임난 때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이분이 안동의 어떤 대표적인 선비 중에 또 한 집안이에요. 의성 김씨인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의병가라고 써놨죠. 의병. 그러니까 호남에만 의병이 아니라 경상도도 의병이 많았었는데 이 집안에서 이 학봉 집안의 직계로서 의병 훈장을 받은 사람이 11명이 나와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 방계로 또는 제자들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100여 명 이상이 의병 관련된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학봉은 임진왜란 그 무렵인데 그 후로. 그래서 선비, 이 선비는 뭐냐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선비 집에 3년에 한 번씩 금부도사가 찾아와야 돼. 금부도사가. 요새 같으면은 국정원 안기부 막 이런 데서, 혹시 뭐 분란 일으킨 사람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요 주인물로 찾아온다고 말. 그래서 선비 집안에 그렇게 한 번씩 찾아와야 선비로서 대접을 받아요. 주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근데 그것도 아무 3년 사이에도 아무 누가 찾아온 사람도 없어.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되면은 선비가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일화 간통화 있어요. 학봉 김성일이 묘가 있겠죠. 묘 죽었으니까 이 사람 묘가.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철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쪽에서 경주 안동 쪽으로 가는 중앙선 철로가 있어요. 근데 그 철로가 학봉 김성일의 묘 근처 뒤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학봉의 제자들과 그 집안에서 그냥 총독부에 가고 난리 거야. 어떻게 우리 선생님 묘 근처로 철로가 지나갔었냐고요. 잠을 편히 못 주무시게. 묘 앞에 지나면은 그 시신이 잠을 영원히 편하게 못 잠을 못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 안동의 선비들이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찍었어요. 아이고 이 경상도 선비들 잘못 건드려서 완전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철로의 노선을 수정합니다. 그러느라고 터널이 다섯 개가 더 뚫렸다는 거예요. 노선 바꾸니라.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이 선비들이 한번 뭉쳐서 이렇게 저항을 하면은 그거는 막아내기 힘들어. 이게 뭘 말해요? 선비 기질은 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선비 기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익전 선생님이 목화씨를 가져왔죠. 고려 말 때. 근데 목화씨를 가져가게 쉽게 못 가져가겠잖아요. 중국에서. 어쩌면 기밀이니까. 산업 기물이잖아. 문익전 선생님 산업 스파이예요. 거기서 보면. 중국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통서에 넣어갖고 왔죠. 오우, 책 좀 읽었네. 자, 그걸 넣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넣어가고 거기를 그걸 처음으로 재배한 것이 바로 이 산청이야. 산청. 그래서 산청에 가면은 문익점 목화 시비지가 있어요. 응? 여기 하나 더 넘기면 나오나? 오케이, 이거 면화라고 그러죠. 이거 알죠. 근데 이거를 어렵게 성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을 뽑아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실을 뽑아낼 것인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발명한 사람이 문래예요. 성이 문씨, 이름이 래, 문익점의 손자. 그래서 발명가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지식이 들어가면 이게 흔들려. 지식의 무게만큼 흔들려. 그렇지? 멍청한 사람 가만히 있어. 도대체 뭔 말 하지? 안 들어가면. 자, 그래서 물레라 한다. 근데 실은 뽑아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실을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들 것인가. 직조라고 그래, 직조. 이 직조 기술을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문영이에요, 문영. 그래서 문영 하다가 무명배가 되는 거예요. 무명배. 아 그렇구나. 자, 하여튼 이 산청에 가면은 앞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앞으로 하나만.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그래요. 남명 조식. 호가 남명, 이름은 조식. 이분은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나이벌이었어요. 똑같이 1501년 동갑내, 1501년생. 1501년생이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죠? 자, 그런데, 그 퇴계는 1570년에 죽고, 남명은 더 살았어요. 한 십몇 개월 더 살아서 72년에 죽어. 그런데 퇴계는 벼슬을 많이 내, 남명은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않고 오직 초야에 묻혀서 후진 교육만을 전념을 했어. 선비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나가서 벼슬하지 않아요.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사화 있죠. 을사사화. 막 사람 많이 죽이고 이럴 때는 같이 벼슬 가서 정치에 일을 하면 그 나쁜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예 정치하고 손을 끊고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오직 뭐라 하겠어요? 훗날을 위해서 교육에만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곽재우 장군 알죠?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뭐 정탁이라든지 또는 뭐 정인홍이라든지 많은 좋은 인물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벼슬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면 처사라고 해요. 처사. 선비가 벼슬하지 않고 은둔해서 교육에만 전념하고 사는 사람을 처사 그래요. 한 번도 결혼을 안 하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여자를 뭐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처음으로 내가 작품을 출품했다. 그럼 뭐라 무슨 작이라고 그러죠? 처녀작이라고 그러죠. 아줌마가 처음 내도 처녀작이에요. 그 처녀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퇴계가 어쩌겠어요. 자꾸 편지를 보내가지고 남명한테 아, 선비가 뭐하고 초야만 붙여있느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치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눈이 아파가지고 안질이 왔어. 그래서 이 바룬산. 바룬산이 뭐냐면 요새 같으면 고약이요, 고약. 안약. 그 약을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우회적으로 세상 물정을 바로 보지 못하는 퇴계를 비난하는 얘기예요. 내가 눈이 왔다. 눈병이 나갖고 세상을 못 보니까 약을 구하는 중이다.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응? 거기서 거기에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계가 그 편지를 받고 뭐라고 한줄 알아요? 나도 요새 당귀를 구하는 중이다 라고 그래. 당귀. 당귀는 약초죠. 그게 마땅당자 돌아갈 기자예요. 나도 마땅히 초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선문답 같지만 선비들은 그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말귀를 알아먹은 사람한테만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한테면 마음 필요 없겠죠. 자, 함양의 정여창 뭐 이런 일두 정여창 고택으로서도 아주 잘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다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낙동강 좌우 선비 고장을 뭐라면 추로지향이라고 그래요. 추로지향. 추로지향 뭐냐면은 맹자의 고향이 어디냐면 추예요. 추나라예요. 공자의 고향은 노나라고. 그래서 추나라와 노나라. 그래서 유교, 선비. 가장 선비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안동 일대를 우리는 추로지향. 공자, 맹자의 고향 같은 그러한 선비의 나라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추로지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충청도는 양반하죠. 조선의 대표적인, 이건 뭐예요? 저 안 보이죠? 그럼 팔 가다가 이런 데만 나오면 눈이 갑자기 이상해져 시력이 약해져 버리지. 나이가 좀 묵으면 그래. 나이가 지금 다 마흔이 넘었지? 안 넘었는가? 자, 이거 징사, 징사. 징사는 뭐냐면은 처사보다 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무리 임금이 불러도 안 나가. 이 사람은 임금이 한 열대여섯 번을 벼슬 내려줘. 그런데도 다 사양을 해. 안 나가. 오지. 그만큼 선비가 사화가 많을 때 있죠. 갑자사화, 모호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잘못 나가면은 언제 목이 떨릴지 몰라. 언제 위배가지. 어디 휘말려가지고. 그 진흙바탕 개싸움에. 그래서 거의 은둔을 하면서 후진 교육에만 전념했던 그런 선비들도 있어요. 그 대신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국난 이럴 때는 의병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비가 할 일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소론의 영수 윤중이에요. 노론의 영수가 송실했다면 이 사람은 윤중. 자, 남도문화. 오늘 시간이 다 됐네. 자,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광나장창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전라도의 인물이 나는 큰 거울을 광주, 나주, 장성, 창평 그래요. 그래서 광나장창. 한번 따라해보세요. 광나장창. 광주가 인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주, 장성, 창평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서 집 자랑하지 마라. 광주 가서 곡식 자랑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대원군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서남해안 사람들 의병에 적극 참여했다고 그랬죠. 전라도를 말할 때 삼성, 삼평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은 뭐냐면 성자 들어간 거울이 세 군데가 있어. 장성, 보성, 곡성. 그 다음에 평자 들어간 데 세 군데가 있어요. 한평. 그 다음에 나주 가면 남평이라고. 그 다음에 저기 담양 쪽에 가면 창평이라고 그러죠. 이게 삼성 삼평이에요. 장성, 보성, 곡성, 한평, 남평, 창평. 삼성 삼평. 혹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 거기 출신이거나 고향의 사람? 없어? 어디? 그래? 시댁이. 삼성 삼평 놈들하고는 상종 도지 말아야 돼. 상종해버렸어. 상종해버렸어.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누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한 얘기야. 가장 이 지역 사람들이 의병 활동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은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진절머리 나는 거야. 응? 유치 감옥 살고 또 훈방 나와서 조금 있으면 또 해. 또 잡혀 들어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의병 독립 전부 이걸 앞장서는 기질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사들이 그 지역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했던 것인데 우리 조선 사람이 그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왜냐면 앞잡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어떤 의도로 했는가 이걸 잘 알아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운조, 고래 가면 운조라고 있죠? 이 집이 300년이 넘도록 지켜져. 지켜지는 비결은 뭘까? 이 집 정신, 쌀통. 부엌에가 쌀통이 있는데 타인능에 이웃집 식구만 이 쌀통을 열어서 쌀을 갖다 먹을 수가 있어.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 때 이웃집을 배려하는 쌀통이에요. 그래서 이 쌀을 얻어먹고 살았던 이웃집 식구들은 전쟁이 나도 이 집을 지켜주는 거야. 그게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처럼 가진 사람이 사회에 어떻게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고택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이웃에 잘 베풀어야 돼. 유식한 말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오늘 많이 점심도 사고 많이 베풀고 이웃에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인문학 정신이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걸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역사 속에서 배운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해. Gracias.